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역대 회동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때였는데요. 그게 18일입니다. 내일도 안 만나면 그 기록마저 넘기게 됩니다. 자,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되는 거냐, 또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깊었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죠. 신구 권력이 바짝 날을 세울수록 국민통합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양측이 물밑 조율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총대를 맺습니다. 그 배경부터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이철이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의 소통 채널이 재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뒤 날선 공방을 벌이며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뭐 회동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실무협의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실상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대화 재개에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는 청와대의 요구에 윤 당선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갈등이 계속된다고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